남자는 왜 픽업트럭에 열광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신차를 출고한 이후로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고 모임이나 밖에서 뵐 때도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픽업트럭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쌍용자동차의 픽업트럭을 타게 되면서 제가 왜 이 차를 선택했는지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픽업트럭을 구매하려고 계획 중이시거나 이미 구매를 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운행하면서 느끼는 장단점 그리고 보증수리 받는 모습 등을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 버튼은 오른쪽 아래 이쪽에 있습니다. 현재 렉스턴 스포츠 뿐만이 아니라 픽업트럭, 즉 승용을 위한 트럭이라는 장르를 타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2018년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인도받기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신차를 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 경력이 짧거나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찬스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한 회사까지 출퇴근하면서 심각한 버스멀미 때문에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중고 차량을 운행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차가 없었던 적이 없어서 횟수로 치면 20년 동안 차를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차를 운행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아이에 차가 생겼거나 인생의 자기 소유의 첫 차가 생기면 엄청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도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는 물건이 돈을 엄청 까먹는다는 것을 20대 중반쯤에 알아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오디오 튜닝을 한다고 해서 200만원짜리 차가 400만원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요.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튜닝이나 유지비로 들어가면서 차는 이빠진 독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첫 차를 사는 사람들 혹은 좀 더 고급차를 타려고 계획 중인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연비? 그거 미래를 위해서 두 번, 세 번 고민해보면 차를 사는 데 있어서 1순위로 고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고려해야 될 것은 개개인의 경제력과 비교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그게 개인의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향후 몇 년 뒤 나의 직장 혹은 능력에 대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직종을 바꾸게 되고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나름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제 직업의 특성이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는 마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이동하는 것부터가 일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했기에 젊은 나이에 프리랜서로 전향한 저에게 비슷한 나이의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비교해서 활동 범위를 더 방대하게 넓혀주고 저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성과의 교제에 있어서 차는 같은 조건의 이성과 비교해서 이미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물건이기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동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차에 일도 잘 되고 작은 차에 부담을 느껴 SUV나 RV 같은 조금 큰 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차량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장비들과 더 많은 인원들을 동원할 때 어느 정도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수납이 용이하지 않은 차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지금까지만 본다면 제가 자동차의 용도 중 하나인 스포츠석을 즐긴 것도 아니고 레저의 목적으로 크게 이용하지 않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저 저는 처음에 언급한 대로 대중교통 중에 버스 멀미에 대한 탈출구로서 선택이다 보니까 이를 대체할 이동수단과 더불어 프리랜서로서의 활동 범위를 높여줄 경쟁력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도는 사실 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20여 년을 훌쩍 건너뛰어 2018년 1월 렉스턴 스포츠의 출시를 언론에서 기사화하기 시작합니다. 쌍용 자동차는 중국, 인도 등에 매각되거나 하면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신차 출시에 대해 아무도 관심이 없었겠지만 저는 우연히 흘게 봤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도 렉스턴 스포츠를 포함한 차량 구매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20년 동안 나름대로 돈이 모이는 시기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제 판단은 프리랜서로서 저축이란 일이 없을 때 잠깐 숨통을 트여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모였다고 해서 성급하게 꺼내어 쓰기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비된 비용에 대해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몸에 배어 습관이 된 우리 프리랜서를 포함한 자영업자분들은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해서 나라에 일정 세금을 내고 계시고
비용에 대한 환급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출 시 상당히 고려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 회사에 다닐 때 개발 단계의 무쏘 스포츠가 회사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사가 쌍용자동차의 순정 오디오를 납품하면서 오디오와 관련된 업무적인 일로 들른 모양입니다. 프로젝트명 P100이라는 이름을 회의에서만 들었지 실제로 차가 들어온 순간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픽업트럭에 대한 환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미국의 픽업트럭들을 보면서 트럭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무쏘 스포츠가 세금도 저렴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다가 순식간에 픽업트럭도 배기량에 맞춰 정상 세금을 부과한다는 뉴스가 터져 주춤했지만 아직까지 픽업트럭은 자영업자들이 세금 혜택 및 비용 처리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는 부가세 혜택입니다. 차량 구매 금액의 10% 부가세 혜택은 약 2,000만원 중후반 정도인 렉스턴 스포츠에게 거의 300만원에 가까운 세금 혜택을 주기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 차량도 부가세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영업자에게 경차는 너무 작다고 느껴질 수 있고 승합차는 매년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에 대한 보험금을 부담해야 되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 무쏘 스포츠가 배기량 대비 세금 부과에 대한 말이 특정 기업에 대한 밀어주기식 혜택이라는 등 말이 워낙 많았지만 실제로 트럭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매한 사람들까지 컨트롤해야 된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픽업 트럭에 대해 배기량 대비 세금을 때리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둘째로 구매하게 된 동기는 사륜구동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결정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륜구동이라면 세금 혜택과 사륜구동이 적용되는 스타렉스도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시골 어느 구석에 일을 가야 되는 환경이 되면 어느 정도는 악조건에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일을 하러 갈 수 있을 정도는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몇 달간 뉴코란도를 타고 겨울에 다닌 적이 있는데 눈이 내린 곳을 돌파한다기보다는 제설 작업으로 인해 제가 주차한 쪽으로 눈이 몰려 있어도 승용차라면 탈출할 수 없었겠지만 사륜구동을 넣고 쌓인 눈을 가뿐히 넘어서 일단 일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 그것이 사륜구동 필수 옵션 선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셋째는 G4 렉스턴과 동일한 디자인, 운전석, 보조석, 대시보드 등이 G4 렉스턴과 동일하다는 게 좋았습니다. 사실 디자인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디자인을 한 사람들, 즉 제조사 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고 디자인 감각도 뛰어나고 할 텐데 특별히 디자인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그저 개인의 취향일 뿐이지 디자이너의 실력이 미흡해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음식도 맛집의 기준이라는 게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없는 아주 애매한 부분이라는 점이 디자인 호불호라는 측면에서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짠맛이 강할 때 맛있다 느끼고 누군가는 싱거울 때 맛있고 품격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G4 렉스턴이면 나름 프리미엄 SUV 라인업인데 그것과 재질이 조금 틀릴지언정 디자인이 같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디자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뒷좌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뒷좌석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멀미 때문에 무조건 앞좌석에 타거나 운전을 해야 하는 타입이고 뒷좌석에 탈 일이 없는 데다가 뒷좌석에 태울 만한 가족이 없다는 게 특이점이랄까? 오히려 강아지를 태우고 하려면 이 정도 플랫하거나 등받이를 내려서 무언가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저에겐 유리한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쉽다면 미국의 트럭들처럼 시트가 올라와 접히는 형태가 아니고 뒷좌석이 내려오는 형태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공간 활용이 엉망으로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시트와 관련된 국내법이 적용되었거니 하고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가격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1년에 얼마씩 감가되는 신차의 특성상 그리고 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가격이 3,000만원이라는 게 영세 사업자에게 조금 부담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업무용 하면 떠오르는 포터 가격이 1,600만원대부터 시작이고 최대한 비슷한 차량인 스타렉스 사륜구동은 벤 차량이 나오지 않으니 선택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업무용과 승용, 게다가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승용과 화물차 두 대를 운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렉스턴 스포츠이고 픽업트럭입니다. 승차감은 사실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감안하고 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우수한 승차감이 구매 후 만족감을 주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도 마치 평가에 비유했던 것처럼
승차감도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야 하는 거라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1톤 화물차보다는 내사서 빼 일반 차량들보다는 조금 조용하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 2만 8천 원 정도의 세금은 일반 승용차 2000cc 차량 52만 원 정도 대비 약 49만 원 정도를 안 냅니다. 물론 일반 승용차는 자동차 검사가 신차 등록 4년 후 한 번, 그 후 2년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자동차 검사에 5만 원 정도 지출하는데 사용하는 돈을 빼더라도 연간 45만 원 정도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혜택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이 정도가 제가 렉스턴 스포츠를 구매하고 픽업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위에 언급한 이유들만 보더라도 다른 차나 비슷한 차들과 비교해서 후지다, 안 좋다, 질 떨어진다 등등 언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용도 자체가 완전히 특정되어서 나온 차이니까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수입산 대백이랑 스포츠카를 타면서 승차감이 어쩌고 연비가 어쩌고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면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 자체를 제외하고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쌍용 자동차가 타 브랜드 대비 기술 개발비가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최고급 인력이 투입되지 못했을 테고 막대한 자본력으로 좋은 자재를 싸게 들여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최고 등급 2,500만원에 맞추려면 쌍용 자동차에서 효자 차종이 수십 개는 돼야 되고 몇몇 기종은 시장에 그냥 풀어버리는 엄청난 도전도 필요할 겁니다. 현재 쌍용차는 티볼리와 렉스턴 스포츠 두 차종으로 나머지 비인기 차종의 손실을 메운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둘 다 따지고 보면 효자 차종도 아닌 그저 제 밥벌이나 잘하고 있는 차종이라 어려운 와중에도 충분히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품질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몇 가지 언급되었는데 핸들 가죽이 그냥 지 혼자 까져버린다든지 플라스틱 표면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고급차라고 해서 안 그렇지도 않겠지만 똑같은 원자재 값에 조금 더 좋은 자재를 쓰거나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결국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차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는 잘 나갑니다. 2톤의 차를 200km로 달려도 괜찮을 정도로 그냥 괜찮습니다. 물론 승용 대배기량처럼 쭉 밀어내주진 않지만 탄력 좀 받으면 160까지는 쭉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을 좀 부려보면 어차피 화물차고 세금은 고정인데 배기량을 2500cc 터보? 현대 스타렉스 엔진처럼 올려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훌륭해도 이렇게 훌륭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배기량이 깡패라고 쓸 수 있는 힘을 안 쓰는 것과 못 쓰는 것의 차이가 나니까요. 또 아쉬운 것은 독특함이 없습니다. 여지껏 말해온 것을 쭉 돌이켜보면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만큼 평범하게 생기고 일도 그냥저냥 하고 모든 게 평범합니다. 지프처럼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거나 1톤 트럭처럼 짐 싣는데 특화되어 있거나 승용 SUV처럼 고급스러운 승차감도 아닌 그냥 믹스커피랄까? 믹스커피의 메이커를 바꾸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는 그 믹스커피 맛인데, 그쵸? 짐도 적당히 실으면서 승차감도 적당하면서 비포 정도로도 적당히 달릴 수 있는 이런 차라는 겁니다. F150 같은 차들이나 수입차 미니 같은 차들도 동일 라인업에서 아주 특화된 튜닝카 구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적용된 좀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어중간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고출력 패키지, 오프로드 패키지, 초장축 패키지 등등 색깔을 가지면 좋으련만 이번에 나온 칸도 길이만 길어졌지 적재함 안쪽에 바퀴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에휴. 아무튼 여러모로 감동도 주는 차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차이기도 하고요. 사람은 자기가 산 물건에 대해 험담을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편파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나 혹시 모를 현기차의 픽업 트럭 진출 혹은 수입 제조사의 픽업 수입 같은 케이스에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쌍용차가 분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저는 혹시라도 다음에 또 신차를 사야 된다면 또 픽업 트럭 탈 겁니다. 연비 꽝인 건 용서해도 세금 내긴 정말 싫거든요. 또 남자들이란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경제활동은 남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내가 안 먹어도 처자식은 먹여 살리는 그런 애잔한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실 때 아빠는 무슨 짬짜면 시켜 먹나요? 남자도 희생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번 돈을 물쓰듯 쓰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저거 다 따져보고 내가 이 돈을 지출해도 되는지 내가 잠깐 참으면 되는 걸
내 욕심 때문에 처자식이 탕수육 시킬 때 눈치 봐야 하는지 이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게 남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소비라는 계산에서 픽업트럭을 선택하고 대한민국에선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쌍용 렉스턴 스포츠를 산 겁니다. 사실 와이프 몰래 중고로 1,000만 원 정도의 코란도 스포츠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서프라이즈로 렉스턴 스포츠를 사가지고 온 건 이제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됐죠.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더 많은 렉스턴 스포츠 관련 영상을 보시려면 지금 이미지들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